아, 이번에 해볼 것은 레벨 252돌. 바로 17번째 캐릭터, 와일드 헌터 250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다행히. 엘보 잡고 찍어야 되겠네. 잡으면 내가 확인할 때.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 레전드거든. 레전드. 업적이 뭔데 레전드거든요. 직업군별 4차 이상 직업으로 250레벨 달성. 해적, 궁수, 전사, 마법사, 도적. 왜 페퍼 250 찍었을 때안 깨졌어? 왜 지금 깨졌지? 페퍼 궁수 인정 안 해주나요? 왜 페퍼 때안 찍히고 지금 찍혔어? 뜬금없네. 페퍼는 궁수가 아니었던 걸로. 치치치. 아, 좋았습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49일 걸렸으며 여섯 번째로 빨리 찍었거든요. 에픽 실용 캐릭 39개. 보통 보면 한 70개 때 이렇게 썼는데 줄어들었지. 왜 줄어들었나? MVP 레드의 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400만 마리, 402만, 1025마리를 잡았으며 현재까지 지상 최강의 사냥꾼은 1억 마리에 얼추 다가와 오고 있거든요. 잼소톱 2632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받은 것도 있고요, 자리 샀을 때도 있어가지고. 매소는 한 201억 정도 추정됩니다. 대충 비교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냥터, 여루는 숨겨진 동굴, 리버스 시티는 엠타워, 경류산, 얌얌 숨겨진 일리아드 들판, 시계탑 5층, 동굴 윗길, 그날의 트리에페 3, 신전 4, 이 또는 4. 지형이 똑같아가지고. 사냥. 요 정도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적혀놓은 캐릭터 중에 탑1이군요. 탑1으로 신전 4를 찍어볼게요. 참고로 신전부터 사냥이 패치됐습니다. 간단하게 패치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현재. 현재 이게 되고요. 원래. 원래 이겁니다. 이제 패치돼가지고 요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요 저는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옛날에 했던 것들이니 참조만 봐라. 요런 키 세팅. 키 세팅은 요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링크는 요렇게. 사냥할 땐 이렇게 하고요. 보스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다음은 이제 유니온. 다섯 줄이 되고 말았군요. 어쨌든 뭐 사냥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고요. 보스할 때. 이게 까다롭네. 바뀔 때마다 바꾸는 게. 나중에 바꾸죠. 대충 이런 느낌? 여태까지 모은 박물. 소소하네요. 주니퍼베리가 요새 한 200만원 하나요? 다 팔면 그래도 한 3억에서 5억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와원 하면서 태정도 먹었었던 것 같은데. 스펙은 요렇게 되고요. 데미지 올인했고요. 경험치 10만 찍었습니다. 그래, 키스 데미 세팅. 22성짜리 공룡으로 현재 쓰고 있는 마이스터링. 아획 200에 매획 100. 40, 40, 매획 40.
매획 40? 아웨익 40? 아웨익 40? 아웨익 40에 매획 20% 차례. 세줄 차례 쓰고. 원래는 이제 여기에 아웨익을 다는데 원킬 것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127%짜리 썼고 석궁 2추 올댓 덱스 23가 900에 공댐짜리 위벨룸 03% 17성 그리고 6에 28추 케이론 벨트 10성짜리 6에 40추 5성대 신발 6에 61에 15% AD 2줄짜리 6에 48 15% AD 2줄짜리 5에 52추 21% AD 두 줄짜리고요. 모자 21% AD 두 줄에 올댓 3까지. 그리고 오토서틀 10% AD 두 줄짜리고요. 22성 124% 1.5줄짜리 원킬 컷이 높다고 해서 22성 도우미와 엡솔렙스 아처 숄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리튬하트 040짜리 15%에 AD 두 줄에 덱10 99에 03초 그리고 보조 24%에 에드 21% 썼고요. 댐덱공에 06%짜리 엠블렛 09, 09, 010. 딱요 정도가 신전 원킬 것, 발칸 원킬 것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볼은 요렇게 해놨고요. 굳이 더 올릴 필요가 없어가지고. 아, 젠 100억. 저는 2중 6쿼어를 했고요. 쓸신 마스터, 제기워 스톰 마스터, 와일드 그레네이드 13레벨, 제기워 맥시멈 13레벨, 드릴 어시스턴스 와일드 발칸, 그리고 크로스 로드, 파이널 어택, 플래시 레인, 다음 서먼 제기워, 소닉 붐 클로우 컷 25레벨, 2중 6호를 했고요. 그리고 룬의 경 경험치 달달하게 먹으려고 쓰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단점 소개를 해야 되겠군요. 와일드 헌터의 장점 막강한 파티 버프 모든 파티원에게 공마 10%와 샤프 아이즈 크리티컬 20% 크리티컬 데미지 15% 제규에 의존하는 스킬 구성의 구조적 한계 제규의 의존이 뭐냐 이렇게 내리는 거 제규어를 합니다. 딜이 약간 제규어에 의존된다는 뜻이겠죠. 다음 좋고요. 극단적으로 높은 원킬 컷 사냥을 얘기하는 건데 와일드 발칸 원킬 컷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유용하지 못한 이동기 보스전 유틸 유용하지 못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은 잘 봐요. 이게 패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게 안 됩니다. 더블 점프가 여사 안 되고 여기서 쓰는 게 요건데 백무빙을 해야 되죠. 이제 앞으로 못 가고 뒤로 점프하면 이렇게 되죠. 이것도 좀 그래? 됐고요. 아 유니온 20% 확률로 데미지 20% 증가가 됐습니다. 250 찍으면서 데미지 4% 보공 4%가 떡상했다는 얘기고요. 데모드 어벤져 250 찍을 때는 보공이 1%밖에 안 올랐습니다. 높은 코어 난이도 강화 이제 2중 6코어 아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나더 바이트 하나로 보스가 유약한 이게 무슨 말이지? 쓸게 많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갠데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손이 많이 가지요. 어빌리티 계획을 전 선호해가지고 매입 썼고요. 일반적으로는 재사용 20%를 선다고 하던데 마지막이군요. 종합 결론. 본캐로 키우라면 키우겠습니까? 전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냥적인 부분은 괜찮은데 그렇고요. 사냥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날짜가 달라집니다. 별표 5개짜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